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3전 덕후 천만전자입니다. 오후 시간이 이어서 한번 여러분들과 또 삼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삼성전자 77,600원, 77,600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600원에서 5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플러스 한 2-300원 정도에서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보이는데 일단은 그래요. 지금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매수를 하면은 좋을 텐데 매수하기에는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 좀 오르면은 조금 사람이 위축이 돼요. 좀 1-200원 더 싸게 살 걸 하는 그런 사람만의 그 뭐냐 얄팍한 마음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다 똑같아요. 좀 쌀 때 사야지. 그래도 좀 뭔가 마음이 좀 포근한데 이상하게 꼭 그 1-200원 가지고 목숨 걸더라고요. 보면은 뭐 물건 살 때도 그래. 보면은 시장에 가서도 그렇고 뭐 온라인 물건 살 때도 막 9,800원, 막 9,900원 막 이렇더라고요. 만 원짜리 물건 가지고 막 9,800원, 9,900원 막 싸게 샀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격대를 막 형성해가지고 파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는 또 1-200원 싸게 샀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굉장히 뿌듯해하죠. 엄청 좋아하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얄팍하고 간사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심리를 잘 이용을 하는 것 같아. 상술로도. 하여튼 우리는 이런 거 연연하지 맙시다. 그냥 적당한 가격 나오고 평단가 낮으면은 그냥 매수하면 됩니다. 오늘은 그 우선주가 좀 안 올랐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선주도 한 71,600원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마이너스 100원, 100원 전자 모습을 보입니다. 저도 그래서 한번 오늘 매출 사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일단 나중에 종가 정도에 이제 사볼까 생각 중입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보시고 종가 부근에서 매수하면은 나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오늘 잘하면 뭐 보합해서 한 1-200원 정도 끌어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수량을 채워 넣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일단 코스피는 0.1%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고 3128.95로 가고 있고, 현재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한 2500 정도 매수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개인이 좀 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코스닥은 한 0.3% 정도 빠졌습니다. 쭉 빠지고 있네요. 보니까 오늘 개인들이 한 1790억 정도 홀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이 좀 많이 팔아요. 한 146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특별한 건 별로 없네요. 오늘 셀트리온 좀 많이 빠지네요. 그리고 펄어비스 게임도 좀 많이 빠지는 것 같고, 코스닥은 그런 모습을 보이겠고, 코스피는 눈에 띄는 종목은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뭐 셀트리온이 좀 빠지고 있고요. 한때 막 열심히 오르더니 다시 또 셀트리온은 계속 내리막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신기해요. 보면 셀트리온 종목 눈에 띄는 종목들이 그렇게 썩 없습니다. 보면 뭐 포스코 케미컬이나 좀 오르고 있는 것 같고, 현재 대부분은 뭐 거의 한 1% 내외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는 지금 중국이 어떤가 봤더니 중국은 현재 1.4% 빠지고 있네요. 쭉 빠지고 있어가지고 갑자기 또 중국이 좀 별로 안 좋아요. 홍콩도 현재 한 0.3% 정도 상승으로 마감했고, 지금 점심시간이라 좀 쉬고 있는 것 같고요. 일본이 현재 0.07%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또 아침에는 오전에는 좀 오를 듯 하더니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현재 지금 외환은 지금 달러는 한 2원 정도 지금 빠지고 있어요. 1175원 현재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일단은 아시아 주요 증시 보니까 좀 흥미롭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은 오전장을 마감했고, 지난달 2만 명을 넘었던 일본의 코로나19 그 신규 감염자 수가 벌써 최근 2,000명대로 줄었다고 하네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좀 약간 안정감을 주는 것 같고, 일본도 전체 인구의 약 56%가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것이 약간 경제 정상화에 약간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도 높이고 있고, 확산세가 꺾이니까 정부는 이제 긴급사태하고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를 모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하여튼 30일을 기한으로 해서 19개 도도부연의 긴급사태, 8개 광역지자체 중점조치가 적용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 자민당 총재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여기는 또 보니까 29일 날. 그 차기 정권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 일본의 새 총리를 결정하는 그 자민당 총재선거에 현재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차기 총리 선호도 여론조사에서는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 이 사람이 좀 뛰는가 봐요. 국회의원 지지 동향 조사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전 정무조사회장 뭐 이런 사람이 좀 뭐 뛰는가 봅니다. 중국은 그 헝다 사태가 투심을 위축시켜가지고 상승폭을 약간 제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본의 그 오카산 증권의 그 투자 전략 부장이 보는 사람이 그 중국 헝다 그룹의 그 파산 위기 등 증시가 이제 불안해질 요소가 있으니까 적극적인 매수세가 나오기가 어렵겠다 그런 이야기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지수가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홍콩도 그렇고 대만도 조금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아시아는 현재 그런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고 우리 삼성은 지금 한 삼성전자 본주는 좀 오르고 있고 이제 우선주는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일단은 삼성전자 한번 보시면은 한 300원 정도 올라요. 지금 외인들과 기관은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외인들 들어오고 있고 기관 들어오고 있다. 약간 오르지 않겠나? 잘하면은 그냥 7만 8천까지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지금 흐름은 계속 500원, 6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우선주는 아까 보합권인데 지금 한 100원 정도 빼주고 있어요. 한 7만 1600원 정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한 7만 1600원에 그냥 매수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뭐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일단 외국인하고 기관은 현재 지금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들은 한 13,000주, 기관 33,000 빼고 있어요. 매도를 하고 있다. 매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우선주를 조금 보자. 우선주 오늘 우선주를 한번 관심 있게 가자. 오늘 보니까 아까처럼 골드만 삼성만 팔고 사고 있고 CS 메릴린치가 좀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또 CS가 갑자기 튀네요. 보니까 이렇듯 지금 우선주는 좀 하고 있어요. 팔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개인들이 사고 있다. 오늘 개인들이 사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71,600원, 71,500원까지도 한번 희망을 걸어보는데 7,600원에 한번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내일이 이제 배당 기준일이니까 내일은 좀 오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이렇게 하다가 내일은 조금 더 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염려라고 하고 염두에 두시고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수량을 모읍시다. 우리 톡방에도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어요. 보니까 열심히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참 보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제가 가끔 올리는데 그 단체 톡방에 오시고 싶은 거는 그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로 간단한 자기소개하고 자기가 삼성전자 주주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수량을 잠깐 캡처해서 보여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이제 가입시켜 드립니다. 뭐 무슨 내가 무슨 톡방에 무슨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동지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친목을 쌓는 방이니까 같이 잘 어울리라는 겁니다. 같이 서로 동지애를 느끼면서 한 10년, 20년 오래오래 잘 서로 도와가면서 지내라는 그런 하나의 모임장이니까 참고하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